써미예요. 써미가 오늘은 하나님의 다이어리를 꾸며라! 를 해볼 거예요. 자, 하나님의 다이어리 나와라! 짠! 하나님의 다이어리. 제가 여기 앞을 조금 꾸몄어요. 안에 하나님의 다이어리를 한번 확인해볼까요? 지금 뜯은 지 안 돼가지고 제가 지금 진짜 들떴어요. 여기 한번 보자. 일단 하나님의 다이어리를 열려면 똑딱이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열어주시고 한 장을 펼치시고 또 한 장을 펼치시면 에이미가 나와요. 에이미가 아이돌 영상을 찍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또 한 장을 더 펼쳐볼게요. 아, 으뜸이가 나오네요. 여러분, 짜잔, 으뜸이 캐릭터도 나오고 있어요. 자, 남기면 달력이 안에 있네요. 2020년도의 달력 쭉 다 있고요. 1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연두색이랑 주황색이 딱 에이미 으뜸이 색깔로 다를 월드 다 써있네요. 너무 좋네요. 그 다음에 이건 뭐지? 아, 계획이래요. 올해 계획. 계획도 이렇게 쓰는 장이 있고요. 여기는 에이미. 에이미의 앞표지. 하나만 느낌. 아, 으뜸이가 없네요. 바로 달력이 들어가네요. 달력이 노란색이 바로 뒤는 또 으뜸이가 나오고 에이미 으뜸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어, 왜 으뜸이가 안 나오지? 으뜸이를 찾자. 으뜸아 나와라잉. 왜 안 나와 으뜸이가. 으뜸이 캐릭터 어이 어이. 장난꾸러기. 오 나왔다 나왔다. 으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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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 그 뒤에는 또 다운 에이미의 캐릭터가 있겠죠. 오 아니네요. 둘이가 같이 이렇게 펼치고 있는 이런 표지가 있어요. 그 뒤를 한번 넘어볼게요. 날짜 제목 일기 쓰는 게 있네요. 감정 표현이랑 이런 게 뒤에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요. 맨 뒤에는 이제 앞에 색깔이 바뀌면서 맨 뒤에는 이런 작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표지장이 있어요. 여기를 뒤를 보자. 그럼 마지막. 근데 이렇게 넘기면 아까부터 이게 궁금했죠, 여러분? 얘는 이렇게 열어가지고 안에 스티커 두 장이 딱 들어가 있어요. 종류가 다른.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감정 스티커예요. EMB도 있고요. 야하 이 왕감정 예쁘게 봐주세요. 우마마마하. 이게 에이미 으뜸이의 감정쇼도 있네요. 그리고 이건 월 체크하는 건가 보네요. 야하 손가락이 있네요. 야하 손가락.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 것 같네요. 이거를 다시 집어낼게요. 저는 이걸 하나님의 다이어리 꾸며라 영상을 찍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다이어리는 언제 꾸미냐고요? 지금 꾸밀까요? 기다려주세요. 꾸밀려면 스티커, 인스 이런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조금 꾸며봤어요. 이 안에 다이어리, 작은 다이어리, 펭수 다이어리를 이 안에 이렇게 놓고요. 이 앞에 보석, 하트 보석으로 모서리를 예쁘게 챙겨줬어요. 하나, 둘, 셋, 넷. 자, 인스북 나와라. 샹. 나왔죠? 이 안에 열면 제가 그동안 친구들이랑한테 받은 애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스티커 까방 나무라잉. 엄청 크죠? 이 안에 스티커들이 꼭 차있답니다. 열어야 돼. 어우 됐다. 열었네요. 아까 이 스티커로 붙였고요. 뒤에를 보자면 어떻게 꾸밀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위를 한번 가져와야 할 것 같네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다시 돌아왔어요. 이 가위를 가지고, 아, 가위. 가위를 사용할 땐 조심조심. 만남매라고 썼어요, 제가 직접.
만남매 너무 좋다. 그 여기 이 스티커는 다쓸 거야. 인스를 한번 꾸며볼게. 인스로. 이번에는 네임펜을 가져와야 하겠네요. 왜냐면 에이미 안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네임펜을 써야 할것 같아요. 에이미를 그렸습니다. 에이미 얼굴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으뜸이 얼굴 남자 얼굴이에요. 저한테 남자가 없는데 여자를 남자로 변신시킬까요? 좋은 방법이죠. 다른 거 하나 찾았네요. 장난꾸러기까지 생겼어요. 그럼 여기다가 으뜸이의 컨셉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앞머리가 나와 있고 볼 있고 으뜸이 안경 쓴 모습 아직도 어려 여러분 으뜸 하나님의 분 여러분 그 모습으로 할게요. 변화를 조금 주고 싶어요. 안 닮았어요. 진짜 그렸는데 자스민을 하기가 싫어요. 제가 자스민을 제일 좋아하는 공주인데 좋아하는 공주를 못생긴 사람한테 이렇게 댈순 없잖아요, 여러분도. 그래서 그냥 자스민은 하기가 좀 싫어요. 그래서 그냥 오로라로 결정. 나나나나나 행운이여 주기를 바래서 몰랑이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조금 잘못 붙이면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꾹꾹꾹꾹꾹 다 모두 다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좋은 댓글로 올려주셔야 합니다. 그럼 안녕.